자, 여러분, 이제 며칠 있으면 시험 치러 가야 되잖아.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이제 두 군데, 세 군데 정도 원서를 넣었을 거야. 뭐 내가 상담하다 물어보니까 뭐 최고 네 군데까지 낸 사람이 있더라고. 근데 이제 다른 곳은 내가 사실은 나도 상담하면서 확신을 못 하겠어. 근데 뭐 우리 수험생의 한 40%에서 45% 정도가 몰려 있는 곳이 여기 있는 수도권이란 말이야. 근데 이제 수도권은 이제 요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있어. 근데, 여기 있는 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시험지가 달랐잖아. 올해 처음으로 시험지가 같은 거잖아. 날짜도 같고 시험지도 같잖아. 그러니까, 이제 얘는, 이제 내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제 필기컷 같은 걸 종합을 해보면 결국 작년에 서울시 시험지가 지방직보다 뭐 주로 이제 영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한 10점 정도 더 이렇게 평이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같은 사람이 쳤다고 했을 때 작년에 서울시 일행은 362점 정도를 컷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. 그렇다면 경기도 인기 지역은 360점대 이제 초중반 심지어 360점대 후반에서 이제 컷이 최종 컷이 나온데도 몇 군데 있어. 그러면 이제 나는 막상 올해 처음이긴 하지만 서울시 일행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기 지역에 일행하고 진검승부를 벌이면 내 생각은 뭐냐면은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일부 인기 지역에 일행 컷이 서울시 일행 컷보다 조금 더 높은 데가 몇 군데 나올 거라고 봐. 물론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경기도 일반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더 높겠지. 그런데 몇몇 인기 지역에 뭐, 적으면 두세 군데, 많으면 한 네다섯 군데 정도의 시 일행이 아마도 서울시 일행보다 더 높은 사태가 발생할 거야, 아마. 아마 그럴 거야, 아마.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은 이제 뭐, 작년에 이제 이 정도 컷이 나왔는데, 뭐,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. 뭐, 이거보다 높아도 몇점 안 높을 거야, 아마. 그 다음에 이제, 이 서울시 교행인데, 서울시 교행은 교행 중에서는 얘가 굉장히 높은 편이야. 보통 이제 광역시 교행이 다 높긴 한데,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 교행이 좀 높은 편이라고. 아마 제일 높을 거야, 아마. 그러면 이 서울시 교행하고 서울시 일행 사이에는 내가 봤을 때는 컷이 한 5점 정도 격차가 있어. 이건 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.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일행 갈지 서울시 교행 갈지 하는 사람들은,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.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 교행인데, 이 경기 남부 교행하고 경기 북부 교행은 작년에 거의 빵꾸 수준의 컷이 나왔단 말이야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직하고 지방교행하고 시험지가 달랐어.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수능 스타일이어서 이제 아주 평이하게 문제를 낼 때라 컷이 엄청 높았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시험지가 똑같은 상황에서 애들이 오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 남부 교행하고 경기 북부 교행이 빵꾸가 났는데 그걸 봤으니까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? 지금 벌써부터 지금 이제 경기 남부 교행, 경기 북부 교행으로 몰려가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. 그래서 이제 뭐 상식적으로 보면 경기 남부 교행이나 경기 북부 교행이 컷이 올해는 올라갈 거야. 거의 경기도의 비인기 지역 시군 정도 수준으로 이제 시군 일행 수준으로 올라갈 거야.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작년보다는 각각 아무리 못해도 10점씩은 컷이 올라갈 거라고 봐요. 알겠죠? 그래서 그런 걸좀 감안을 좀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자기 근거지 일행을 찍히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어.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애들이 작년에 경기 남부 교행이나 경기 북부 교행이 굉장히 이제 컷이 낮았으니까 그 효과 때문에 아마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쪽으로 몰려간다고.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10점 정도 컷이 올라간다고 봐야 돼. 그런 거는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돼. 그다음에 인천 교행은 뭐 지가 올라가 봐야 몇 점이나 더 올라가겠냐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판단을 하실 때 어차피 수험생들의 봐봐. 이 수도권 지역은 결시율이 기본 30%야. 좀 심한 데는 결시율 40%가 나올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지금 액면에 보이는 경쟁률에 너무 쫄지 말라고. 어차피 이거 다들 원서를 다들 국가직과는 달리 여기는 지금 원서를 다들 두 장, 세 장, 심지어 네 장씩 넣는 애들이 많아. 그래서 결시율이 기본 30%고 심하면 40%, 어떤 지역은 그냥 결시율이 50% 가까이 나온 데가 있을 거야, 아마. 그래서 얘는
눈치 작전이 굉장히 중요해. 그래서 이제 그런 걸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, 서울시 일행 같은 경우에는, 서울시 일행은, 우리 그360 모의고사로 250점 정도 나와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미니멈이야.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교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 360 모의고사로 245점 정도를 맞아야, 그 정도는 나와야 평균, 사회 평균 이 정도는 나와야 낼수 있는 지역이라고.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인기 지역은 뭐, 우리 그360 모의고사로 250점이나 255점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은 뭐 240점, 245점 이 정도로 이제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거야, 아마.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남부교행이나 경기북부교행은 뭐 우리 360 모의고사로 따지면 내가 생각하는 건 230점 정도 수준이야. 230점 정도 수준이면 경기남부교행도 뚫고 경기북부교행도 뚫을 수 있을 거야.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올해 지방직은 사실 이게 처음이거든. 교행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 일행하고 진검승부를 벌이는 첫 해야. 그래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또 얘네들끼리 또 서열이 정해지겠지. 근데 이제 아직은 지금까지는 시험지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이렇게 해갖고 서열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판단하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붙고 떨어지고가 되게 많이 좌우가 될수 있는 거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신중하게 좀잘좀 여러분들이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될 거야. 아시겠죠? 자, 여러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